영등포구 자원봉사센터가 쪽방촌 주민들에게 겨울나기 물품을 지원했습니다. 이번 물품 나눔은 겨울철을 맞아 지역 내 샬롬 나눔회, 빅트리, 아파트 봉사단의 후원으로 진행됐습니다. 배부된 물품은 양말목 방석 50개와 목도리, 시리얼, 수세미 각 100개씩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손수 물품을 만들고 나눠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 컸습니다. 샬롬나눔회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진행한 무료 국수배식과 함께 추진됐고, 쪽방촌 주민들에게 국수를 배식한 후 준비한 물품을 배부했습니다.